꺼내는 거 기절을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갑자기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오늘 코스트콜로 가서 게를 사왔어요. 한 박스, 한 상자 게 꽃게탕을 원래 해먹으려고 사왔는데 마침 캥거루 와이프가 장조림도 이렇게 했거든요. 장조림 만들고 남은 간장이 너무 아까워서 캥거루 와이프가 간장게장을 만들어 본다고. 처음 만들어 보는 거니까 이제 한 마리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고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 생각인데, 거기에 저희가 저번에 만든 매실 엑기스, 그게 한 컵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매실 엑기스도 이번에 오픈을 해서 먹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게를 한 마리 가지러 갑시다. 네. 잠깐만, 좀 신경 좀. 스윗, 스윗. 얘네 다 살아있어. 얘네 살아있어. 이거 움직여, 어떡해. 오. 잘 잡아. 다리가 없는데 한쪽이? 괜찮아요. 짜란!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던 매실창. 우와, 오빠 국자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매실도 어? 아이 참. 꿀 같아, 꿀. 어때? 잘 만들었어? 왜? 어우, 맛있다. 매실맛 나는 꿀 같은 맛이야. 그게 바로 매실청이야. 꽃게탕 끓이려고 꺼내놓은 거 기절시켜놓으려고 지금 꺼내놓은 거 기절을 안 했는데? 이거가 다리가 두 개니까 이거를 간장게장용으로 만들자. 잡아볼게. 미안해, 미안해. 아, 왜 기절을 안 한 거야? 아이고. 아, 기절을 왜 안 한 거야? 아니 어떻게 얘 살아있는 제일 뜨거운 거를 볶는 거 아니야? 간장을 붓는 거지. 뜨거운 얘가 살아있는 채로? 신선한 채로? 이거 하고 간장게장 간장 붓고 냉장고에 넣는 거야? 아니면 밖에 넣는 거야? 우선 식혀야 되지 않을까? 냉장고에 넣기 전에? 아, 깨끗하게 우리가 쪽쪽 빨아먹어야 되니까. 오! 깨끗하게 잘 닦았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짜란. 집에 통마늘도 없고 그래서 다진 마늘 넣었고 청양고추를 못 주워서 그냥 고추랑 고추는 다 넣었어요. 근데 이거 매실청 많이 넣은 것 같아. 네? 향이 매실 향이 너무 많이 나. 근데 장 달아. 그치, 장조림 할 때는 설탕을 많이 넣었는데 매실청을 또 넣었어.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네. 진간장을 더 넣는 거야. 간장을 더 넣어. 간장은 없어. 근데 간장 게장이 좀 달아도 괜찮지? 이렇게 다 너무 달아. 너무 많이 넣었어 오빠. 어떡해. 국간장을 너무 많이 넣어갖고 넘자. 물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간장 게장 얼마 동안 담그고 있어야 돼? 5일? 확실한 거야? 나도 몰라. 아니 묻지마. 그냥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돼? 안 되지. 이거 익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보자. 어? 꽃게 간장을 찬물에 담가 완전히 식혀주어야 해요? 뜨거운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뜨거운 간장 붓는 게 아니야? 아, 뜨거운 거 부으면 익잖아, 제가. 살이. 아. 그럼 간장 게장이 아니잖아. 3일 숙성해야 돼. 3일 간장 갯찜 먹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좀 짜. 간장 게장이 원래 짜지. 너무 짜. 물을 또 넣어? 이거 게 한 마리 할 거야 이게? 세 마리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차가운 물을 지금 여기 담가놨어. 요거를 여기다 부어서 식힐 거야. 이렇게 하고 식혀주면 돼. 뒤늦게 생강을 깜빡한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자, 이제 간장이 식었어요. 네. 식은 간장을 부어봅시다. 오. 됐다! 오딱이다! 야, 간장이 됐어! 야, 그럼 어떻게 맛있냐? 그러게.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 며칠 뒤에 먹여보겠습니다. 저희 게장이 드디어 오픈할 때가 됐습니다. 저번에 간장이 너무 많아서 한 마리를 더 넣었어요. 짜잔! 와 진짜 게장 같아. 우와, 진짜 게장 같아. 오.
다행이다. 장난 아니다. 가자. 맛은 몰라. 비볐어. 내가 먹어볼게. 맛이 있다. 제법인데? 장난 아니야? 예.